잠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려는 당신 구독과 좋아요를 했는지 저지먼트! 자,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오셔서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도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짜잔! 요 택배 상자를 열어볼 건데요. 그럼 한번 화면을 돌려서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슉슉 슉 주의해 주세요. 짜잔. 오늘은 바로, 아휴, 왜 안 나오냐. 짜잔.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SP 라이선스 메모리얼 에디션입니다. 자, 요 녀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특수전대 데카레인저. 특수전대 데카레인저의 데카레인저 변신기죠. 이제 데카레드부터 핑크까지 변신할 수 있는 변신기입니다. 이 메모리얼 에디션이 예전에 2017년 전대 장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못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찾고 있다가 이게 그 작년 예, 한 추석 때쯤에 이거 예약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와, 내년이 이제 몇 주년이지? 20주년이라고? 올해가 20주년이라고 요거를 다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메모리얼 에디션을.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죠. 제가 이 메모리얼 에디션을 이 SP 라이선스를 진짜 갖고 싶었어요. 특히 메모리얼 에디션을. 그래가지고 9월에 예약하고 정말로 오래 기다렸습니다. 짜잔, 오, 거꾸로네. 짜자잔, 이야. 우와, 데카렌저 20주년. 우와. 이야, 한번 박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라이선스 메모리얼 에디션이라고 적혀 있고요. 데카레드의 얼굴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P 라이선스가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특수전대 데카렌저의 로고가 그려져 있고 반다이몰 그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20주년 로고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는 오프닝 장면 많이 나오는 거죠. 스페셜 폴리스 데카렌자. SPD. 스페셜 폴리스 데카렌자.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는 SP 라이선스가 이렇게. 메모리얼 에디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카렌자의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스페셜 폴리스 데카렌자 마크. 자, 그리고 뒷모습에는 데카레드, 데카블루, 데카그린,
데카 옐로, 데카 핑크가 이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밑에는 일본어로 뭐라고 써 있고, 여기 SP 라이선스 하나, 그리고 설명서, 그다음에 이거 그 주인공들 사진 같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오, 되게 좋은데 이거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그냥 열수 있네요. 자, 그러면 얼른 빨리 가요. 한번 박스를 훑어보고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요렇게, 옆은 요렇게, 뒤는 요렇게, 옆은 요렇게, 위는 요렇게, 밑은 요렇게. 자, 그러면은 짜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되게 심플하네요. SP 라이선스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 여기가 테이프가 아니에요. 자, 아이고. 자, 여기가 바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카렌자로 변신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SP 라이선스를 이렇게 꽂고, 이렇게 바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꽂는 거 있죠? 이렇게 거는 거. 그리고 짜잔. 이렇게 다섯 명의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요거를 떼고. 오. 오. 이렇게 하면 아예 끄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켜지고, 밑으로 하면은. 오. 자, 그럼 이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 그렇군요. 자, 요거 한번 설치해서 요거 한번 이렇게 필름 벗기고 이걸 어떻게 끼는 거지? 됐습니다. 이렇게는 이렇게 접고, 왜안 접히냐? 아, 요거를 넣고 뭐할수 없는 건가? 잠시. 아, 여기 사이에 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사이에 이렇게 낄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끼워야 하냐. 이렇게. 자, 짜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걸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자시. 네, 없고요. 자, 다시.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실 제일 멋있어서 갖고 싶어 했던 그 기능이 바로 저지먼트 모드입니다. 갑니다. 야, 이거 5 나오는 게 쉽지가 않네. 다시. 아. 제가 이거 오너 여기 쉽지 않지? 야, 뭐가 안 나와. 잠시만요. 다시. 아, X가 많이 나오네요. 자. 이제 요 밑으로 해서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 밑으로 하면은, 데카렌자 대사들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변신.
자, 요렇게 일단은 오프닝까지 같이 들어가 있네요. 한번 더. 오케이. 오. 이렇게, 오, 오프닝을 들으면서 변신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요렇게 해서 데칼렌자 버전 저지멘트 다 해봤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저지멘트 하면은 오, 이제 무죄 판정하는 법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꾹 누르면은 그냥 한번 이렇게 살짝만 누르면은 그냥 X. 근데 여기서 이제 꾹 누르면은 이렇게 밑에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이제 불을 끄고 한번 저지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저지멘트.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시청자인 당신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지멘트.
자,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불끈 상태에서 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하나 놨고, 자, 이제 한 번씩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전씨! 이마전씨, 자, 이마전씨! 이마전씨! 데카렌자! 잠깐만. 이마전씨! 데카렌자! 다시. 아이고. 이마전씨, 데카렌자! 오케이. 이마전씨, 데카렌자! 자, 이거죠. 다음. 폰 모드. 자, 요거 또 아까 들었죠? 자, 오케이. 저지먼트. 자, 이번에는 데카렌자 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마저씨, 데카렌자! 자,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놀이 하면서 그 이제 노래가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이렇게 나놀이 대사와 함께 노래가 나오고요. 다음은 그냥 일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누르면은 이번 사이렌 소리, 사이렌 소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놀이 BGM. 이렇게 나놀이 BGM, 그리고 뭐, 데카렌자 오프닝이 여러 버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네요. 자,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다음은 사이렌 오프닝. 사이렌이 포함된 거, 나눌이 포함된 거, 그냥 기주에만 포함된 거 이렇게 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은 폰 모드. 이제 데카블루. 자, 다음은 자, 다음은 자스민. 자, 다음은
자, 후메코한테는 이제 그 데카레드 나노리가 약간 들어가 있네요. 자, 다음은 아, 재미없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들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장난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마전씨! 데카렌자! 안녕!